2027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 이 목표 달성의 키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미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와 한국의 무기 거래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국가가 되려는 야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습을 막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을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2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이라며 양국 협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세계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사우디는 1위 인도에 이어 2위입니다. 사우디는 무기류의 80%를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 글로벌 방산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죠. 특히 아랍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3국의 무기를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를 고객으로 확보하면 3국의 지배력을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가 사우디에 천궁2를 판매하기 좋은 시기라며 미국과의 10년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08년에서 2018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 등의 무기를 사는데 137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더글라스 김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독립 리서치 플랫폼인 스마트 카르마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한국 기업이 방어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설해왔다며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대규모 장기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국 방산업체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향후 한국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 거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사우디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궁2의 경우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는데요. 사우디까지 천궁2를 선택할 경우 중동에서 한국 방산의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방산의 발전은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방산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10대 주요 무기 수입국 중 6개국이 아시아 국가지만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2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의 수출 비중이 11%인 점,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 고조로 일본이 한국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한국 무기 수출의 잠재력으로 꼽았습니다. 끝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의 대담한 계획은 주요 고객사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야 이뤄진다며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에서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KDPS였습니다.